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촌리에 있는 작은 집인데 위성으로 보고 로드뷰로 보고 봤을 때는 집이 괜찮다 싶어 왔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이 집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장께서 아마도 집도 있고 하니까 금액을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주인장 사장님 이 방송을 보시거든 집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땅값만 계산해서 나중에 금액을 대폭 낮추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철거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분들도 구독자님들도 그래 참고하고 오늘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우리 집터로 취향하겠습니다. 집터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입니다. 자, 직진 방향으로 가면은 김천으로 가는 방향이고 제 반대 방향은 성주로 가는 방향입니다. 벽진면 소재지에서도 한 5분 안에 우리 집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회전 틀어서 들어갑니다. 상수도 오수 인입 가능합니다. 자, 이만한 큰 차는 레미콘 차는 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할 수 있는 공사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수도 지금 라인이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습니다. 오수. 자, 우리 집터는 전봇대가 서가 있는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진입 골목 있죠? 이쪽도 일부 우리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 그 촌집 경계 같아요. 97평입니다. 97평에 나중에 집을 지으면은 38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와요. 그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어요. 이쪽 뒤쪽에 엉망이다, 그죠? 집이 이래요. 이래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합니다. 여기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귀신 나오겠다. 안 나갈란다. 이거 안 나갈란다. 자, 지금 우리 그 집터의 촌집은 저쪽 방향이 지금 서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저쪽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남양 방향으로 건물을 앉히셔도 됩니다. 성토 작업을 좀 해가지고 도로보다 좀 높게 해서 기초공사 높게 해서 또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네요.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하고 어른이 비싸도 난리잖아 지금.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그 철거비 그 다음에 이제 도로보다 조금 높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뒷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아무튼 저 건물 주인장도 고집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저기 이제 내가 들어온 저 도로가 주 도로인 같다. 아, 이쪽도 도로 넓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촌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 동네가 이뻐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선 도로에 바로 나왔습니다. 동네는 양지 바르고 좋아.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